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숨예진 강사입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집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재량껏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장은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QR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주제에 맞는 설문조사를 먼저 활용하시고 온라인 강의장을 좀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구글이라던가 네이버에는 이미 잘 나와있는 설문조사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해서 했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설문조사가 이제 QR코드로 만들어져서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결과도 어떻게 돼요? 강사가 결과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실시간 전달된 거를 온라인 강의할 때 화면 공유로 띄워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구글의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구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이 여기 네모칸 앞에 클릭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서를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클릭하셔서 설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설문지 기능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설문지 중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랑 동일한 설문지 문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체크를 하고 여성, 남성. 이 문항들은 객관식, 체크박스, 뭐 주관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해서 또 다른 질문 해야죠. 당신은 혹시 강점을 알고 있습니까? 아까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항들을 우리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기라고 하면요. 여기 메일로도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가 있고 저는 여기 링크로 클릭하셔서 링크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URL은 단축하는 이유는 일단 기니까 짧게 단축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끝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를 만드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QR코드 만들기라고 쳐보세요. 네이버 QR코드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나만의 QR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테스트, 구글 하시고요. 여기 색깔도 고르실 수가 있죠. 원하는 거, 이렇게 꽃무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복사했던 링크가 있죠. 원하는 정보를 담고 싶으면 이거. 링크로 바로 가게끔 하면 여기로 링크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링크 여기다 넣고요. 간단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 어떤 설문조사입니다. 뭐 그리고 이미지 넣고 싶으면 이미지 넣으셔도 돼요. 저는 보통 이미지를 넣을 때는 그 회사의 로고라던가 또는 그 교육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넣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링크로 바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작성 완료 하게 되면 이제 저만의 QR코드가 생겼어요. 자, 이 QR코드가 바로 제가 교육생들에게 띄워놓을 QR코드고요. 실제로 교육생들이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QR코드를 접속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QR코드를 저장을 하면요. 이 저장한 QR코드를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의 슬라이드에 삽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교육생이라고 전제하에 이걸 찍어볼게요. 이걸 찍어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QR코드 인식을 하면요. 이렇게 바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설문조사로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띄워놓고 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 화면도 같이 동시에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명이 설문조사 응답을 했어요.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했으면 여기 1이랑 쓰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별이 무엇입니까?
핵심 강점 알고 있습니까의 분포도가 나오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컬러감 있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를 교육생들과 함께 공유를 해주시는 게 온라인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핵심 강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등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강사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설문조사 기능과 QR코드만 삽입을 함으로써 풍부하고 재미난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기능 꼭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장을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